시중에 나와 있는 무스탕들을 볼게요. 색깔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뭔가 형태는 쬐끔 비슷하게 생겼죠. 털이 삐져나온 거, 목에 이렇게 스트랩 달려있는 거, 이음새 부분에 가죽이 덧대져 있는 거, 얼추 형식이 정해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탄생하고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살아남은 기준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셔츠, 스웨셔츠, 청바지, 그 옷들은 전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옷들이죠. 그러니까 옷이 멋있건 좋건 디자이너가 천재건 간에 여러분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그 옷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아직도 살아남은 옷이 있습니다. 바로 무스탕 자켓이죠. 만들기도 어렵고 재료도 비싸서 판매가는 엄청 비쌉니다. 웬만한 브랜드가 아니고선 제대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도 무스탕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이걸 계속 즐겨왔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무스탕을 사고 싶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스탕은 어떤 재미가 있는 옷인지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 나 무스탕 좋아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절대 주류가 될 수 없는 옷, 하지만 절대 죽지도 않는 옷. 오늘의 이야기 무스탕 자켓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스탕은 이런 모습이죠. 목에 스트랩이 있고 끝부분에 양털이 보이는 모습.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에서 입었던 자켓인데요. 무스탕의 시작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도 미국도 아닌 그 전에 호주에서 시작됩니다. 호주는 1788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유럽인들이 발견하기만 하면 유럽 땅이 돼버리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옆나라 뉴질랜드는 1840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싸웠는데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영국의 소속으로 싸우러 나갔죠. 근데 싸우는 전장은 주로 유럽이었고 하필 그 시기 유럽의 겨울은 최악의 추위였습니다. 수많은 호주 군인들은 추위로 죽어나갔죠. 감정이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해외로 싸우러 나갔는데 추워서 죽어나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때 호주의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양가죽, 염소가죽, 양털을 모으기 시작했고 적십자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바느질을 맡았습니다. 사용하던 말 고삐를 이용해 벨트와 버클을 만들었고 이렇게 생긴 대략 7만 개의 가죽 조끼를 만들어 군인들에게 보내줍니다. 덕분에 호주 군인들은 조금 더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조끼는 단순히 군인들만 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주는 이때 영국의 식민지, 정확히 말하면 자치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국 지배를 받았는데요. 호주는 양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양들이 많았고 전부터 양가죽, 양털, 원자재를 해외로 수출해왔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에게 조끼를 보내주고 그걸 기회로 본 주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까지 우리는 원자재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조끼를 만들듯이 우리도 메이드 인 호주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가죽 산업이 호주의 새로운 산업을 확립하는 수단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국뽕이 차올랐고 그 국뽕을 계기로 호주 사람들은 똘똘 뭉치게 되어 1986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죠. 독립이 꼭 이 조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영향은 있었습니다. 이 조끼는 호주 브랜드 몰텔스에서 판매되는데요. 당연히 호주산 양가죽, 호주에서 제작되며 수익금의 일부는 여전히 군대와 군인 가족을 돌보는 자선단체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조끼 말고 자켓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미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무스탕을 만든 사람은 디자이너도 영국 군인도 아닌 미국의 스턴트맨이었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의 스턴트맨이었던 어빈은 주로 공중 고개나 낙하산을 이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낙하산을 잘 다루고 잘 이해했는데 낙하산이 필요한 곳은 영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군대도 있었죠. 공중작전에서 낙하산 기술이 필요했던 군인은 어빈을 불러 같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빈은 낙하산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다룰 줄도 알았기에 낙하산 테스트에 직접 참여까지 했습니다. 결국 낙하산 제작을 하게 된 어빈은 공장을 차리게 되고 미군에 낙하산을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업체도 없는 독점으로 공장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근데 낙하산이 필요한 건 미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도 필요했고 영국 군대 역시 어빈한테 낙하산을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그때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고 호주, 캐나다뿐만 아니라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등 영토까지 넓었습니다. 어빈은 그런 영국으로 가서 공장을 차렸고 1930년대 말에는 전 세계가 어빈의 낙하산을 사용합니다. 한편 영국이던 미국이던 항공기가 발전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자켓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투기는 더 높게 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더 추워지는 거였죠. 기존의 자켓으로는 그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용 낙하산을 만들던 어빈은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자켓을 만들게 되죠. 두꺼운 양가죽과 양털이 붙어있는 이름은 디 얼빈 플라잉 자켓,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스탕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소매는 장갑을 끼기 편하도록 지퍼가 달려있고, 넓은 카라는 추울 때 잠궈서 목과 턱을 가리기 위해, 허리의 벨트는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무엇보다 양털과 양가죽을 사용해 따뜻함을 유지하는 아주 기능적인 자켓입니다. 너무 더울 때는 환기를 위해 이렇게 구멍까지 많이 뚫려있죠. 현대에는 주머니가 필요하지만 그땐 필요 없었는지 주머니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복각하는 브랜드에선 이 주머니가 없는 것까지 재현합니다. 복각은 패션의 개념보다 상징의 개념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 어빈 자켓이 생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영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어빈 자켓을 보급받았죠. 너무 인기가 많아 어빈의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도 만들게 되고, 한편 이제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에 살았던 어빈이 영국에 공장을 차릴 정도로 그때 미국은 영국과 꽤 친한 관계였습니다. 전투기 발전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미군 조종사 역시 높은 고도에서 추위를 막을 자켓이 필요했죠. 그래서 나온 미군의 자켓이 B3입니다. 실제로 어빈 자켓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의 어빈 자켓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조금 다른데요. 먼저 양털 길이가 다릅니다. 어빈은 20mm, B3는 18mm로 조금 더 짧고, 소매에는 어빈처럼 지퍼가 없습니다. 허리를 조이는 방식도 목을 조이는 디테일도 조금 다르죠. 어떤 게 더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 두 모습을 비교한다면 비용은 B3가 더 들어갑니다. 어빈은 이렇게 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쪽이 많을수록 봉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스탕 자켓에서 가장 비싼 재료는 양가죽과 양털, 즉 원단입니다. 특히 가죽은 원단을 짜는 게 아니라 동물의 모양처럼 나오는데요.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조각을 사용하려면 많은 가죽이 필요하죠. 쪽을 나눌수록 가죽은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통으로 들어간 B3는 원가가 비쌌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스탕은 이런 모습보다는 이런 형태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이건 타입 B3, 이건 B3 타입으로, 이건 실제 군인이 사용한 모델, 그리고 이건 민간용 모델입니다. 우리에게 왜 B3 타입이 더 익숙한지 아시겠죠? B3가 나오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B3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동성이었죠.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움직이기 어려웠고, 그런 문제를 해결한 B6 자켓이 나옵니다. 털 길이도 8mm로 짧게 하고, 등에는 이렇게 여유를 줘서 활동성을 추가했습니다. 보온성은 덜 하겠지만 훨씬 편해졌죠. B3나 B6처럼 무스탕은 모두 조종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조금 서운한 군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정비병들이죠. 군필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겨울에 정비는 엄청 춥죠. 정비병을 위한 무스탕 D1 자켓이 나옵니다. 10mm 양털에 짧은 기장으로 작업하기 좋게 만들었는데, B6에는 있는데 D1에는 없는 디테일이 있는데요. 군필분들 찾으셨나요? 바로 어깨, 견장을 차는 곳이 없습니다. 군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하사던 대위던 계급을 보여주기 위해 어깨에 견장이란 걸 답니다. 근데 잘 만들었는지 조종사들도 입었다고 합니다. 다시 유럽으로 넘어와서, 전쟁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죠. 독일. 독일군 무스탕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름은 카날자키. 1940년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나왔죠. 유럽과 미국의 무톤 자켓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소매나 밑단에 양털이 보이지 않고, 허리를 조이는 디테일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무스탕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이 똑딱이 스냅 단추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호주도, 영국도, 미국도 모두 이런 버클 디자인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 이 스냅 단추는 1885년 독일에서 처음 특허를 받았고, 독일의 어느 가문이 이 스냅을 계속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독일은 옷을 스냅 단추로 고정하는 데 익숙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디자인의 무스탕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자켓들은 전부 군인들이 입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런 B3 혹은 B6 디자인은 익숙하죠. 이건 다른 무스탕과 무슨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같은 대중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군인들 참 멋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군인이 입은 자켓을 사람들이 보고, 자켓이 실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멋있네, 그런 이미지가 생기고, 무스탕은 군대에서 민간인으로 터전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가 되면서 무스탕은 반항심, 모험심 같은 거친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를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젊은 사람들이었죠. 무스탕은 패션과 청소년 문화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미국은 영화 산업까지 커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명한 슈퍼스타들이 무스탕을 입었고, 자연스럽게 대중들도 입기 시작했죠. 거기에 패션 디자이너들이 무스탕을 다루면서 그렇게 미국 무스탕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전쟁이 끝난 영국, 군용으로 사용됐던 어빈 자켓은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무스탕은 미국만큼 인기는 없었지만 중고시장에선 꽤 거래되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어빈 자켓은 생산이 중단되고 희귀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몇몇 매니아들은 아쉬워했죠. 그런 매니아 중 한 명이 결국 사고를 칩니다. 자동차 핸들을 만들던 사이먼. 사이먼은 원래 조종사였습니다. 어빈 자켓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이먼은 더 이상 자기가 입을 어빈 자켓을 찾기 힘들어지자 직접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계속해서 어빈 자켓을 연구했지만 옷을 만드는 일은 만만치 않죠. 하지만 군용품 업체 영국 공군 박물관의 도움으로 결국 도안이 완성됩니다. 근데 이게 티셔츠도 아니고 복잡하고 두꺼운 무스탕이라 아무 공장에서 만들 순 없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빈 자켓을 실제로 만들었던 한 공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아직 그때 사용하던 재봉틀과 장비가 있으니 우리가 도와주겠소. 결국 사이먼은 죽어가던 어빈 자켓을 살려낸 사람이 되었죠. 옷을 좋아하는 분들은 미군의 B3 무스탕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모르신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무스탕은 B3 디자인에서 유래된 게 많죠. 근데 영국의 어빈 자켓은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군 무스탕보다 먼저 나왔는데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옆 나라 일본을 가볼게요. 일본 군인이 입었던 무스탕은 없었을까요? 미군의 B3 무스탕이 나온 이유는 폭격기가 높이 날아서였습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조종사가 추워지니까 그걸 위해 두꺼운 무스탕을 만든 거죠. 자, 그럼 그 당시 일본 전투기를 보겠습니다. 1930년대 일본은 구이식 전투기를 사용했는데요. 잘 보시면 오픈 전투기인데 8500m까지 올라갑니다. 개죽겠죠. 근데 그 당시 미군의 폭격기는 24000피트, 즉 고도 7600m를 올라갔습니다. 이게 너무 추워서 B3 무스탕을 개발했죠. 근데도 일본은 무스탕이 없었을까요? 네, 아마도요. 땅은 좁고 날씨는 고온 다습해서 양을 키우는데 계속 실패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물자도 엄청 부족할 텐데 이런 사치스러운 무스탕을 위해 양가죽을 수입... 아마 못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일본군이 무스탕을 입었던 말던 일본에선 다른 무스탕이 발전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미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미국의 아웃도어, 스키, 영화, 신발, 유행, 대학교, 미국의 모든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미국 패션도 당연히 좋아했죠. 미국의 노가다 복장, 명문 대학생 복장, 그리고 미국 군인의 복장도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미군 군복을 수입해오다가 나중엔 직접 만들어버렸죠.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원래 미군 군복과 똑같이 만드는 데 집중했고 이런 옷들이 탄생합니다.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요. 1940년대 미군에서 나온 B7 자켓이 있는데요. 이게 알래스카를 대비한 흰색 버전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보통 눈이 많으니 거기서 위장하기 위해서겠죠. 보통 가죽 자켓은 겉에 코팅을 하는데 너무 추우면 이 코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B7 자켓은 코팅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 브랜드는 이런 디테일까지 똑같이 반영했죠. 어쨌든 일본 대중들은 일본군이 아닌 미군의 옷들을 좋아했고 무스탕도 거의 똑같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죠. 이런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까지 스며들어서 우리는 미군 스타일의 무스탕이 더 익숙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군대는 무스탕 없나요? 우리나라 군대 역시 가죽 자켓은 있지만 무스탕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미군에서 무스탕을 생산한 건 1934년부터 1943년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전투기를 사용한 게 그 이후인 1948년이죠. 그때 미군은 양털은 물론이고 가죽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면이나 폴리, 나일론을 사용했죠. 왜냐면 가죽은 너무 비싸니까요. 게다가 전투기도 발전해서 내부에 난방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굳이 엄청 두꺼운 무스탕이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때 우리나라가 무스탕을 생산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무스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옷을 좋아하는 분들은 생각하셨겠죠. 무스탕이 아니라 무톤인데. 네, 스웨셔츠를 맨투맨이라고 부르듯 무스탕 역시 정식 명칭은 무톤 자켓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한 우연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된 전투기는 P-51D 미군에서 인수한 건데요. 그 전투기의 이름이 무스탕이었습니다. 10분 전 여러분이 생각한 무스탕은 어떤 이미지였나요? 지금은 그 이미지가 바뀌었나요? 그렇던 아니던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인들은 수많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옷들은 별로 없죠. 그 중에서 무스탕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대중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출연하고 가수들이 입고 덕후들이 다시 만들어내고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화책 원피스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제 생각엔 옷도 비슷합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의 생사를 결정하는 건 디자이너도 발명가도 아닌 바로 대중들, 여러분입니다. 저는 다음에 재밌는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